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요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래 기자. 네, 맞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네. 그러한 회사죠. 어제 코스피 거래소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저희가 문의를 하면 상장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공식화를 한 네. 것이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난해 12월에 LG 화학으로부터 이 전지 사업 부문이 분사 설립된 곳입니다. 네. 상장을 하게 되면 적게는 50조 원대부터 기업 가치가 100조 원대까지 평균적으로 한 100조 원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기업 공개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오늘 이제 신청서를 접수를 어제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소에서 신청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 금융위원회에서 또 증권 신고서 제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진행한 다음에 공모가 확정이 되면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일반 청약에 나설 수 있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어제 이 IPO 목적을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밝혔는데요.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라서 시설 투자, 자금 확충 등에 활용을 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주주가치 제고를 노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냥 LG 엔솔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IPO 일정이 좀 본격화되는데, LG 화학 주가에 미친 영향도 좀 짚어주시죠. 이 LG 엔솔 상장 때문에 LG 화학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이죠. 지금 이게 작년 분사 때부터 벌써부터 이제 언급이 됐었던 그런 부분인데 또 최근에 LG 화학 간에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런 투자 의견에 대해서 매수해서 매도로 내리고 또 목표가도 아주 대폭 내리면서 또 국내 증권사들도 이에 맞춰서 좀 목표가를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저도 세세히 살펴보고 또 연구원이랑 전화도 해보고 하니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장이 다가오면서 LG 화학의 주가 변동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 공감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가적인 할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LG 화학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고 또 기존 화학 부문에서의 이익 창출이라든지 첨단 소재 사업의 성장성 역시나 여전히 주목해 볼 만한 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화학에 관해서 그 자체로도 매력은 중장기적인 매력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LG 엔솔의 상장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할인이라든지 변동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매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요.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사업 전문 전시회죠. 인터배터리 그 행사가 오늘부터 지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인터배터리 올해 9회째 맞는 네. 행사인데요. 이 전지 관련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의 기술과 이제 제품을 자랑하는 자리인데 국내 3사뿐만이 아니라 뭐 소부장 업체라든지 재활용 기업들이 차량을 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배터리 3사 이런 각축을 또이 전시회장에서도 역시나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좀 자세히 만나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엘젠솔 같은 경우에는 업계 최초로 알루미늄을 첨가한 배터리를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요. 이 알루미늄을 사용함으로 하여금 단가는 낮추고 성능을 높인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 가능존을 선보였다고 해요. 그 구간 한켠에요.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도 좀 강조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좀 보이고요. 삼성 SDI는 니켈 함량을 88% 이상으로 지닌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한 배터리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또한번 충전하면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 SK 이노베이션은 조금 지금 사진 보시면 다른데 차량이 뒤에 있습니다. 이게 현대차 아이오닉 5 그리고 포드의 픽업트럭도 함께 전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차량들의 자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동화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보였고 또 지금까지 2억 7천만 개 배터리 셀을 납품하는 동안에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안정성에 대한 기초인 분리막 기술
산업에 대해서도 좀 선보이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오늘 이 인터배터리 개막식 거치고 나서 또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SDI 전영현 사장, 그리고 지동섭 SK이노베이션 사업 대표, 김동명 LG엔솔 부사장 등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요. 이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 그리고 설비 투자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면서 정부 쪽에 좀 과감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문 장관도 좀 화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K배터리가 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미정상회담 진행이 됐는데 미국과의 배터리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는데 한미 공조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같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만간 산업부는 이런 간담회 결과를 함께 포함을 해서 국내 2차 전지 산업 경쟁이 확보를 위해서 2차 전지 산업 발전 방안을 조만간 수립하고 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